주시고. 안녕하세요. 어서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뚜뚜님. 오늘 첫 번째로 들어오셨어요. 네, 어려운 아이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비카 네일잼 에코 오늘 런칭을 여기서 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공개를 하게 됐어요. 기존에 지금 저희가 오늘 세 번째 방송인데요. 약간 제가 좀 가까워졌죠. 여러분하고 좀 가깝게 한번 느껴보고자 제가 좀 앞으로 땡겼어요. 그리고, 비카 매니저님 인사했네요. 안녕하세요. 아, 애니기님, 애니기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셀카 모드로 좀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채팅을 좀 원활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안녕하세요. 지니님 반가워요.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제품이 바로 저희 대망의 신제품, 비카 네일잼 에코예요. 지금 셀카 모드라서 약간 지금 좌우 반전이 있는 상태로 보이시죠? 제목이 네일잼 에코예요. 이게 뭔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 안에 지금 네일 제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쇼핑님 안녕하세요. 쿠쿠님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많이들 속속 들어오시고 계시네요.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시작을 할게요. 저는 비카라는 네일 전문 브랜드의, 전문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나원이라고 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방송 찾아와 주셔서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채팅을 굉장히 밀접하게 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오늘 마이크도 이렇게 장착해 봤어요. 오늘은,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 신제품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저희 비카의 전속 손모델 분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손모델에 제가 직접 붙이면서 간단한 또 노하우와 제품 특징을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아, 씽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아지님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제가 이제 많이들 들어오셨으니까 천천히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이 제품은 네일잼 에코 매거진이라는 제품이에요. 딱 봐도 컨셉이 지금 매거진 컨셉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화면 앞에서는 좀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요 정도 사이즈예요. 이 손이 거의 제실 사이즈 손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요런 어떤 스페셜한 패키지를 가지고 있어서 기존에 저희 네일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기존 네일잼 사셨던 분들 보시면은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네, 잡지 같아요. 잡지 컨셉이에요, 이번에. 그리고 이 제품은 단품이 이렇게 하나가 들어있어서 누군가에게 선물 주기가 조금 애매했다면 짜잔, 이 제품은 받는 사람이 기분 좋게, 약간 선물처럼 주는 사람도 좀 이렇게 좋은 선물을 준비했다는 느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선물처럼 주고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안녕하세요, 릴리슈스님 반가워요. 달풍님 반가워요. 네. 이렇게 스페셜한 컨셉으로 만들어 봤답니다. 아, 루이님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저희 이게 바로 네일잼 에코 신제품이에요. 네, 화이트데이 선물 맞춰서 지금 드릴 수 있게 빨리 오픈을 한 거예요. 저희가 실제 제품 런칭은 다음 주 중에 있을 건데, 저희가 오직 그립에서만 지금, 제가 직접 소개하는 그립에서만, 요렇게 지금 처음으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아직 상세 페이지도 제대로 준비가 안된 상태예요. 네. 그래, 릴리슈슈님 책 같아요. 맞아요. 저희 책 컨셉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잡지책 컨셉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매달 나오면 좋겠지만 일단은 저희 보시면은 봄 시리즈예요. 첫 번째 봄 매거진이고요. 일단 저희가 앞으로 매달 나올 수 있도록 정말 한번 잘 열심히 매출을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자, 이제 저희 네일잼 에코 요 제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게 단품들이에요. 사실 아까 요 매거진 아이는 요 단품 네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거 먼저 단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름에는 민트색도 만들어주세요. 네, 민트색도 꼭 넣어드릴게요. 네, 매거진 타입으로 패키지 아이디어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매거진 타입은요, 다른 네일 브랜드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아, 눈동자에 호수가 있어요. 리얼스 눈동자에 왜 호수가 있냐면요, 지금 조명이 하나, 둘, 셋, 넷 정도가 있어요. 그 뒤에 백라이트까지 하면은 장난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단품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하나 보시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 모델명이 적혀 있거든요. 모델명이 요렇게 적혀 있고 총 제가 이거 설명 잘 들어주세요. 여기서 퀴즈 나갈 거니까. 여기서 보시면 제목 네일잼 에코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이 컨셉은 뭐를 컨셉으로 한것 같으세요? 여러분? 화이트하고 이런 느낌이 어떨 때 어울릴까요? 맞춰주세요. 대답해주세요. 어떨 때 어울릴까요? 뭐 친구들하고 놀러 갈때 하는 느낌일까요? 네, 레이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화이트 돼 있고 이쪽에 은 글리터도 반짝반짝하게 있어요. 웨딩 맞아요, 애니님. 애니님 쿠폰 들어갈게요. 제가 쿠폰 처음 써봤어요. 와, 애니님 축하드려요. 네, 지금 네 웨딩 드레스. 아, 고은님 조금 더 빨리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 요게 웨딩 컨셉으로 만들어 본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근데 살짝 이렇게 포인트로 레이스를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이손 모델이 한 것처럼 이렇게 은은하게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 통일해서 해주고 딱한 손톱에만 포인트로 이 레이스를 이게 저기 장미꽃 문양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실려나? 네, 이렇게 장미꽃 문양의 레이스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예쁘죠? 그리고 저희 제품 이렇게 보시면 이게 기존 저희 제품이 사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르죠? 사이즈가 다르죠? 이 컨셉이 다른데 가격 때문에 저희가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제품이 정가 9,600원에 총 38개의 손톱이 들어가 있어요. 캔디님 예뻐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고객님이 저희에게 의견을 주셨어요. 저는 이 제품 같은 경우 손톱과 발톱이 다 들어가 있어서 38개나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발톱 그 패드를 거의 안 하는데 네일만 들어간 거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맞아. 네일만 들어가게 작게 만들고 대신에 가격은 합리적으로 한번 맞춰볼까? 그 생각이 들어서 그 고객님의 의견을 바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기획을 처음 하게 됐어요. 네, 소개팅할 때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소개팅할 때 소개팅 나가서 이제 여자분한테 선물을 해주신다는 거죠. 아,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아까 그 저희 기존 제품은 38개의 네일 스트립이 들어가 있으면 얘는 지금 좌우 반전이 돼서 좀 그런데 16개. 아, 응지 공주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제품 저희 신제품 설명하고 있었어요. 네, 여기 16개. 지금 약간 좌우 반전이 있어서 잘안 보여. 좀 뭐라 그러니까 16개 맞죠? 16개의 네일 스트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손가락 손톱은 몇 개예요? 손톱 몇개 있어요?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별거 아니잖아요. 바로 제가 쿠폰을 쏠 거예요. 네, 우누바님 맞췄어요. 우누바님 10개 바로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들 이제 좀더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네. 우리 손톱은 총 10개잖아요. 근데 저희는 16개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최소 미니 버전으로 만들었지만 16개나 들어가 있어서 10개의 손톱을 하기에는 충분하겠죠. 그리고 남는 게 심지어 6개나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이렇게 찢어졌거나 뜯어졌거나 뭐 실패했다, 붙이다가 실패했다, 그래도 네, 여분이 충분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가격이 9,600원에서 이 네일잼 에코는 5,900원. 5,900원으로 가격이, 정가가 확 줄어들었어요. 거의 반 가격으로 줄어들었는데, 지금 오늘 라이브 특가가 얼마죠? 라이브 특가가 5,000원이에요. 5,000원. 우와, 우와. 잠깐만요. 이거 뭐 어떻게. 네, 요렇게 보이시죠? 요런 기능도 제가 활용했어요. 네, 5,000원. 라이브가 5,000원이에요. 거의 최초 공개고요. 처음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대박이죠. 지금 만약에 쿠폰 3,000원짜리 받아가시면 어떻게 되죠? 2,000원에 지금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장난이죠. 이렇게. 저희 제품은 퀄리티는 써보신 분들은 정말 알 텐데, 기존에 뭐, 젤 네일 스티커라고 시중에 판매되는 메이저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퀄리티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더 나쁘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믿어주셔도 돼요. 네. 공짜네. 네. 고은님, 다음 퀴즈 꼭 맞추세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보시면 지금 1번 제품이에요. 맨 끝에 1번이라고 적혀 있는 게 저희 이제 1번이란 뜻인데요. 아, 쿠폰은 만원 이상부터 쓸 수가 있나요? 저는 몰랐어요. 네. 제가 그거는 저기 그립 관계자님 혹시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댓글로. 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디자인이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디자인은 우리 요번에 5종의 신제품이 나왔는데, 전부 다 봄에 어울리는 그런 신제품을 만들었어요. 벌써 구매를 하셨어요, 유니즈님? 감사합니다. 아, 파파니스타님이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방송 봤었는데 진짜 그분이 들어오신 건가요? 저 빵도 사 먹었었는데 옛날에 가게 직접 가가지고. 오늘 기존 제품은 안 파나요? 기존 제품도 이거 오늘은 네, 기존 제품을 상품에 넣진 않았어요. 기존 제품은 종류가 훨씬 많아요. 64가지고요. 38개 손과 발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퀄리티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사이즈와 개수가 줄어든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런데 9,600원, 5,900원인데 오늘만 5,000원에 했다. 네. 2번 디자인 특이해요. 2번 디자인 이렇게 생긴 건데, 이 손톱을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실 거예요. 손톱 보시면 프렌치인데 하트 프렌치예요. 네, 예쁘죠? 아, 제 손톱에 있어요. 이렇게 붙여졌어요. 제가 잘안 보이는구나. 잠깐만요. 이렇게 하트 프렌치예요. 너무 반짝거리고 장난 아니죠? 광택이. 너무 예쁘죠? 지금 포커스가 이제 겨우 맞았는데. 네, 매니저님이 대답을 잘해주고 계시네요. 기존 제품은 기존 방송 샵 코너에서 바로 사실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하트 같아요. 네, 하트예요. 그래서 이 제품은, 아, 이게 2번이 아니라 3번이긴 하군요. 네, 보시면은 이게 3번이에요. 모델명이. 네, 모델 넘버가 3번인데, 어쨌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것도, 여기 보면은, 글리터, 이거 넣느라고 저희가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포커스가 잘안 잡혀서 아쉽네요. 엄청 반짝거려요. 예뻐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원한 시방님도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장바구니에 담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벌써 장바구니에 아시겠지만, 이거 라이브 끝나고 1시간 이내까지만 이 라이브 특가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 제품은 대한민국 어디에서 살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립에서만 처음 런칭한 거잖아요. 지금 저희 본사 몰 이런 쇼핑몰에도 전혀 오픈이 안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정말 특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싸게 살수 있는 이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저희 네일잼 그동안 되게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저희 미국에 얼반 아웃피터스 아시나요? 그 편집샵인데, 아마 미국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저희가 입점하게 됐어요. 저희 네일 스티커가. 국내 그,
네트워크 지금 잘안 끊기고 잘 보이시나요? 지금 약간 송출이 지연됐다는 메시지를 제가 받았는데 잘 되고 있나요?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제가 어디서부터 다시 설명해 드려야 될까? 저희 제품이 엔님 장바구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얼반 아웃피터즈에도 입점한 온라인에 가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에코는 아직 안 들어갔고 요 시리즈 중에 두 종이 얼반 아웃피터즈에 지금 판매되고 있어요. 네, 장난 아니죠. 네, 네일 스티커 브랜드 중에 거의 처음일 거예요. 저희 한국의 네일 스티커 브랜드 중에는. 네. 그리고 이렇게 요 디자인은 하트 디자인이고 굉장히 러블리하고 제가 이걸 디자인하면서 아, 이거는 데이트할 때 하고 가면 정말 사랑스럽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원래 기존 제품은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이 많았잖아요. 뭐 기하학적인 것도 많고 좀센 디자인, 좀 튀는 디자인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심플하면서 누구나 데일리로 예쁘게 손에 붙일 수 있게 그런 컨셉으로 많이 부담 없는 디자인으로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들어갈게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저희 네일잼 에코에 손톱은 총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요? 몇 개일까요? 대답해 주세요. 몇 개일까요? 한채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네일잼이에요. 제가 지금 퀴즈 드렸어요. 30개? 14개? 고은님 맞췄어요! 16개! 야, 재밌다. 네, 쿠폰 보내드렸습니다. 고은님. 축하드려요. 제가 쉬운 퀴즈 중간중간에 계속 낼 테니까 주의 깊게 잘 들어주세요. 자, 아까 우리 2번 디자인, 빠트린 2번 디자인 보여드릴게요. 짠!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건 완전 봄이에요, 봄. 봄 디자인이에요. 봄 디자인 예쁘죠? 이거 진짜 뭐, 제 생각에는 앞으로 봄마다 이런 꽃 들어간 프렌치 계속 스테디셀러로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귀엽죠? 저희는 정말 이꽃 그리는 것도 되게 신경 많이 썼고요. 딴 타회사 제품은 막한 톤으로 한 가지 색깔로 이렇게 꽃이 들어가 있거나 그런데 저희는 꽃 색깔도 두 가지고요. 그다음에 반짝반짝 금박이 가운데 콕콕콕 들어가 있어서 은근히 고급스러우면서 되게 예뻐요. 네. 예쁘죠, 예쁘죠? 네,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게 두 번째 디자인이고요. 이 제품하고 아까 첫 번째 하고요. 아이고. 첫 번째 하고 같이 이따가 손모델 손에 직접 붙여볼 거예요. 이따가 꼭 그것까지 보시고 구경해보세요. 캔디님, 저번 배송 때 하나 더 왔던데? 아마 저희 매니저님께서 특별 선물을 보내셨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 택배 받으실 때 항상 고객분들이 너무 좋다는 후기를 많이 주세요. 뭐 이것저것 많이 챙겨줬다고. 네, 그런 것도 되게 하나하나 저희 배송팀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는 이따 붙이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자, 여기서 중간 퀴즈 또한 가지 내드릴게요. 저희 요번에 신제품 런칭한, 저희 제품 이름이 뭐죠? 퀴즈 들어갈게요. 저희 제품 이름이 뭐죠? 신제품 요번에, 지금 오늘 런칭한 신제품 이름이 뭘까요? 자, 어느 분이 빨리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거 서로 지금 루인님 거의 아시는 것 같은데. 네, 애니님 맞추셨어요. 네, 1점 했고 애니님 두 번째 쿠폰 또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많이 많이 사시면 아마 중복. 잠깐만요. 애니님한테 또 쿠폰은 네일잼 에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쿠폰 보내려고 그랬는데 아까 쿠폰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또안 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이거 다음에 확인해보고 어떻게든 처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애니님 두 번째 답도 맞추셨으니까 쿠폰 두개 받으시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내일쯤 에코 매거진은 뭐냐면 내일쯤 에코에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괜찮아요. 다음 라이브 때또 받겠습니다. 네. 다음 라이브 때또 퀴즈 낼 테니까 꼭 맞춰주세요. 그리고 잠깐만요. 이번에 네 번째 디자인 보여드릴게요. 이게 네 번째 디자인이에요. 이게 4번 적힌 네 번째 디자인인데요. 짠! 제 손에 한 거예요. 광택 너무 좋죠? 그리고 이거 포커스를 어떻게 맞춰서 포커스가 잘안 맞네요. 안타깝네요. 어쨌든 여기 지금 패턴이 있어요. 저희가 이 기존 네일잼을 디자인하면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 그대로 여기 들어왔어요. 색깔은 좀 다르게 했고요. 네, 디자인 진짜 예뻐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네일 스티커 좀 붙여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5종이라는 신제품을 내면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장 많이 뽑아내서 가장 인기 있을 것 같고 가장 많이 필요로 했던 그런 디자인을 요청을 받아가지고 딱 5개 그 정수만 제가 뽑아낸 거예요. 오레이의 코랄 맞아요. 약간 코랄빛 나는 핑크로 오레이 컬러 넣으려고 제가 디자인한 거랍니다. 지금 나머지는 다 풀커버 되는 그 솔리드 컬러고요. 여기 포인트 하시라고 이렇게 포인트 디자인 하시라고 이렇게 드렸어요. 얘는 프렌치고 나머지는 풀컬러 커버예요. 매니저님 잘하신다. 우리 매니저님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디자인 갈게요. 시간이 벌써 20분이나 지났어요. 자, 이 다섯 번째 디자인은 컨셉이 정말 얌전하면서 우아한 스타일이에요. 네, 디자이너시군요. 네, 제가 디자인을 직접 거의 다 했고요. 네, 올해의 색은 뭐냐 하면은 팬톤 사에서 올해의 색을 항상 발표를 하는데 그게 요번에는 리빙 코랄인가? 그러니까 코랄 색이 올해의 색이었어요. 비카 매니저님, 뭔가요? 만번 차트? 죄송해요. 아, 너무 웃기다. 매니저님, 너무 티나게 그러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어쨌든. 아, 만 번째 하트를 눌러주시다니. 자, 그 다음에 웨딩 네일 같아요. 네, 웨딩으로 해도 되겠죠? 정말 우아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시겠지만, 이따가 제가 붙여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큰 글리터 보이시죠? 땡땡땡 크게 이제 큰 글리터와 아주 미세하고 너무너무 우아한 작은 글리터 이두 가지를 조합을 했고요. 이거를 구현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테스트도 막 여러 번 해보고 막그 글리터가 막 이렇게 안 빠져나오고 이래서 막이 글리터의 간격 이런 거몇번 수정했는지 몰라요. 정말 정말 최고로 예쁘고 우아한 거 만들어내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여기 마찬가지로 보시면 프렌치 스타일로 들어가요. 대표님, 저도 뭐 줘요? 자제하겠습니다. 아, 너무 웃긴다. 쿠폰 드릴까요, 매니저님? 네, 드레스에 아마, 네, 모든 드레스에 잘 어울릴 거고요. 진짜 데일리한하고, 제가 이거를 하면서 왜 이런 디자인을 했냐면, 데일리하고 정말 누드톤을 찾으시는 고객님들이 엄청 많았어요. 아, 네, 새로 들어오신 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쁜 거 보면 감사합니다, 캔디님. 네, 요렇게 됐고 이제 대망의 저희 진짜 야심작이 하나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짠! 이게 바로 네일잼 에코의 매거진이에요. 매니저님도 방송에 출연해주세요. 매니저님 궁금하시죠? 네, 요렇게. 사이즈감은 한요 정도 돼요.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하실 텐데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제품 개봉 시 교환 환불 불가.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자, 요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다섯 종 중에 요네 가지 종류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매니저님도 내일 해요. 그랬는데, 저희 매니저님은 남자분이시랍니다.
근데 남자분이시라도 저희 이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테스트 해보신다고 많이 하세요. 되게 잘하세요. 자, 요렇게 스티커를 제가 탁 오픈을 하면, 아, 영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짜자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큰 네일 파일 하나 보이시죠? 저희가 지금까지 에코에는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네일 파일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일회용이에요. 그러니까 열 손가락 요거 붙이고 나면은 좀 많이 닳아서 두 번째는 못 써요. 근데 요거 굉장히 튼튼하고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이거 이 방송 만약에 우리 경쟁 업체에서 본다면 따라할까봐 사실 걱정이 될 정도로 저희가 정말 고심해서 만든 제품이거든요. 선물로도 보낼 수 있고 이거 실물로 보면 정말 예뻐요. 유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렇게 네일 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설명 살짝 드릴게요. 그때도 제가 지난번에 네일 파일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180 그릿, 240 그릿. 여기 앞면 만져보시면 좀 오돌토돌한 부분이 180 그릿이고요. 한쪽 면은 굉장히 좀 고와요. 요거는 240 그릿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네일 스티커를 이렇게 커팅할 때는 180으로 하고요. 마무리에 거칠거칠한 부분을 부드럽게 다듬고 싶으실 때는 240 그릿으로 하시면 돼요. 네일 파일이 튼튼하고 좀더 훨씬 좋은 오래 쓸수 있는 네일 파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열어보면 이게 진짜 매거진처럼 아주 얇은 책이 한권 들어가 있어요. 네, 야심작이네요. 네, 네 야심작이요. 정말 제가 이거 만들고 진짜 이걸로 꼭 성공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뒷면 보시면 반전이 돼서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첫 번째 네일잼 에코 매거진은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의 브리즈 네일 컬렉션입니다라고 돼 있어요. 저희가 이거 봄을 맞이해서 브리즈라고 요번에 매거진의 이름을 지었어요. 아, 터치 컴퍼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요렇게 짜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사실 매거진이라 그래서 막 내용이 엄청 많은 게 아니라 요렇게 딱 간단하게 돼 있어요. 보시면 여기 손 사진 하나 있고요. 이렇게 탁 뜯어서 이렇게 뜯어서 이제 네일 붙일 수 있게 돼 있어요, 제품을. 사실 지금 이 제품은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진짜 제품은 여기 비닐 포장이 한번더돼 있어요. 그래서 먼지가 안 들어가도록 돼 있고요. 두 번째 장에는 다시 짜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거 4종을 한 세트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장바구니 또 담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마 매거진 사시나 보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세 번째 디자인, 하트, 프렌치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뜯겼는데, 요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 색도, 누드 톤으로, 핑크에서 누드 톤으로, 코랄 핑크에서 누드 톤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어서 진짜 섬세하게 신경을 엄청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저희가 막 어제 제품 촬영했거든요. 어제 제품 촬영하고 지금 상품 상세 페이지에 있는 사진들 보시면 어제 막 열심히 포토샵 했어요. 그래서 정말 따끈따끈 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오늘 그립에서 사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 사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제 손에 한 거랑 똑같으네. 똑같죠? 근데 엄청 지금 사진보다 더 광택 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 젤로 3중 코팅이 돼서, 예. 아, 친구들에게 선물해야겠어요. 미리 사서 생일 선물로. 맞아요. 이 가격이, 자, 가격도 설명을 드려야 되네. 자, 여기 마지막은, 저희가 여기는 4종만 들어가 있거든요. 이 매거진에는. 나머지 한 종, 아까 이 제품은 단품으로 밖에 사실 수가 없어요. 가장 데일리하고 우아했던 이 제품은. 그래서 여기 4종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얇게 이렇게 제품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예, 다른 특별한 거 없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근데 저희가 첫 제품이라서 그러는데, 예, 지금 보시면 이 4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아이가 가격이 18,900원 보이시죠? 원래 정가가 18,900원이에요. 근데 오늘 라이브 특가. 짜자잔. 잠깐만요. 라이브 특가. 16,900원이죠. 2,000원 더 할인됐네요. 16,900원. 근데 이거
오늘 5,000원 할인가로 4개 사시면 2만 원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 4개 들어있는데 16,900원에 패키지도 좀더 선물 같은 느낌. 지금 진행되는 라이브 맞아요. 네,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심상님. 네. 네. 장바구니에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진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이거는 너무 예뻐요. 이거는 올리브영에서도 살 수가 없는 제품이에요. 퀄리티, 얼반 아웃피터즈에 지금 입점해 있는 그런 네일 스티커를 이렇게 스페셜한 패키지. 짜자잔, 이렇게 들어가요. 요거, 만나보실 수 있어요. 사용법은 뒤에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뭐, 화이트데이 때는 사실 남자분이 선물해주는 날이긴 한데, 어쨌든, 만약에 남자분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고려해보세요. 되게 괜찮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예쁘게 이렇게 케이스가 돼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 선물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주는 그런 선물로도 굉장히 택배를 받았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혹시, 근데 패키지가 진짜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이거 구조, 이거 그 직위 구조라 그러거든요. 이 패키지의 구조 이거 하느라고 몇 번을 수정했는지 몰라요. 이거 안에 이 책이 들어가고 책 안에 이 제품이 들어가 있다는 아이디어까지 나오는까지는 정말 엄청난 많은 밤을 지새서 만든 제품이에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제가 패키지 디자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 손톱에만 반짝반짝거리게 코팅도 했고요. 제목도 반짝반짝거리고요. 여기는 무광 금박을 넣어서 고급감을 더했답니다. 제가 저희 모든 제품에는 금박이 들어가요. 제가 금박 매니아거든요. 계절이나 한 달마다 정기배송. 저도 그 생각했었어요. 정기배송하는 서비스 하자고. 그래서 원래는 사실 이거를 3월호로 해서 매달 하나씩 나오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아직 이거에 대한 시장성을 좀 테스트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성공하면 앞으로 매달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표지에 있는 손톱도 스티커 같아요. 그죠? 지금 바로 이 표지에 있는 이 손의 주인공이 바로 여기 와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직접 붙이는 과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 매니저님 지금 조금. 오버하신 것 같은데, 금리라니요, 지금. 네. 자, 지금 화면을 또 다시 한번 전환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좀 지켜봐 주세요. 잠시만요. 네, 우리 매니저님이 무리수를 남기셨어요, 진짜로. 자, 잠깐만요. 화면을 살짝 이렇게 해서. 예쁜 손 보이시죠? 지난번 1회 때 저희 등장하셨던 우리 손모델 진짜 손이 너무 예쁘죠? 우와, 포커스 잘 잡힌다.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지금 요 상태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네, 손모델이에요. 저희 비카 전속. 보시면은 제가 요거 제품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다이소에서 팔아요. 알코올 수압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손에 유분과 그 수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하실 때는 비누로 한번 깨끗이 씻고 잘 건조해주신 다음에 시작해주시면 돼요. 근데 요렇게 이 알코올 수압 집에 있으시면 요걸로 떼서 한번 닦고 시작해주시면 되고요. 손가락 관리법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손톱 관리법이죠. 손톱 관리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화면에 건드렸네요. 뭐니뭐니 뭐니 해도 큐티클 오일 막 아무리 뭐 저기 리퍼로 막 큐티클 잘라내고 뭐 이런 거 잘해도 큐티클 오일 안 발라주면 하루 만에 다시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요. 아시죠? 그래서 큐티클 오일 꼭 발라주시면 사실 진짜 손이 깔끔해 보여요. 손 관리 어떻게 해요? 손톱에 색이 있는 거예요? 아, 손톱이 지금 좀 붉으시죠? 색이 전혀 없습니다. 자연 상태예요, 지금.
손톱에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예요. 자, 지금 어떤 조명이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으세요? 잠깐만요. 좀 더 가까이 됐나, 이게? 아, 손가락 관리법 혹시 손톱이 아닌 손가락, 요 마디, 뭐, 손, 피부 이런 관리법 물어보시는 건가요? 혹시 특별한 관리법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델님? 손에 힘을 많이 안 주시면 돼요. 오, 손에 힘을 많이 안 준다. 이거 되게 애매모호하니까. 막 무거운 거 들고 이런 거안 하시는 거예요? 오, 특별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붙이기로 했던 모델이요. 우리 한번, 잠깐만요. 사실 지금 이렇게 제 손에, 어머, 제 손하고 비교가 돼서 지금 보여드리기가 싫다. 주름이 너무 많죠. 요렇게 제 손에 있는 거, 이건 제 손에 있으니까 요거 말고 이제 요세 개가 남았거든요. 내가 이거 너무 잠깐만요. 떼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손톱은 어떻게 하면 길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손 모델님은 타고나셨겠죠? 그죠? 네. 우리 손모델님 타고나셨어. 근데 제가 한 가지 최근에 알게 된 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은 좀 살짝 했었는데, 제가 이 네일 쪽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손톱에 컴플렉스가 있어야 돼요. 있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손이 너무 못생겨서 손톱이 이제 네일샵도 다니고 혼자서 손 관리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러니까 손톱을 좀안 기르다가 길러보니까 확실히 손톱 바디가 길어져요. 여기 보시면, 요 끝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손톱 끝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여기 달라붙어서 이게 길어지더라고요. 네일 바디가. 그래서 안 깎으시면 좀 길어진다는 말씀 제가 드릴게요. 얼굴에 힘안 주면 잘 생겨질 수 있을까요? 주름살은 분명히 줄어들 거예요. 자. 역시 타고난 거였어. 맞아요. 근데 제가 이쪽 일을 해보니까 손이 예쁘신 분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얼굴 예쁘신 분들은 요즘에 뭐 성형기술도 발달해서 많잖아요. 근데 손 예쁘신 분들은 정말 어려워요. 자, 여기 세개 중에, 머리카락이 묻었나? 요세 제품 중에 어떤 거 붙여볼까요? 1번, 아, 잠깐만요. 여기 1번, 2번, 꽃이 2번, 그 다음에 요 누드 톤이 5번이에요. 1번, 2번, 5번 중에 어떤 걸로 할까요? 고은님, 2만 번째 하트 감사합니다. 흰색, 또. 네, 일단 양손이 있으니까는 각각 한 손에서 두 가지를 고를 거예요. 1번하고 꽃하고, 1번 인기가 제일 많네요. 1번이랑 5번. 네, 박동현님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손톱에 네일 스티커 뭐 붙일지 고르고 있었어요. 1번, 2번, 5번 중에 골라주세요. 꽃무늬도 좋고. 일단 1번은 확정이에요, 보니까. 1번이 제일 반응이 좋았고요. 1번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5번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은지공주님, 2번, 5번이요. 어떤 게 좋을까? 2번도 지금 많고 5번도 많았어요. 우리 아까 내가 2번 붙인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꽃무늬 궁금하신 것 같아서 벚꽃 문양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1번 하는데, 닦았나? 방금. 네, 다 닦았죠.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갈게요. 저희 제품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반을 접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먼저 손톱 사이즈부터 한번 재볼게요. 새끼손톱부터 시작해 볼게요. 보시면 제일 작은, 정말 작은 손톱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한번. 대부분이 이두 번째 사이즈가 새끼손톱이 아마 맞으실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돌려서 측면에 약간 1mm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 이렇게 바짝 붙이지 마시고요. 1mm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양쪽을 보시면 양쪽 다 여유가 있죠? 네. 요런 아이가 딱 맞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반을 접으세요. 반을 접고
이렇게 끝부분을 찾으면 쉽게 떼어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 똑바로 잡고 큐티클 닿지 않게 살짝 떨어져서 가운데를 먼저 딱 자리를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공기가 살짝 들어갔나요? 네, 자리를 잡아주신 다음에 왼쪽으로 한번 꼭, 오른쪽으로 한번 꼭. 저희 화이트 지금 보시면은 완전 생 화이트가 아니라 사실 밑에 손톱 색이 살짝 비치는 약간 시스루한 느낌이 나는 화이트여서 정말 더 자연스러워요. 이게 만약에 완전히 생 화이트면 좀 촌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자, 요렇게 꼿꼿 붙여줬어요. 다섯 손가락 다 붙이고 제가 이제 커팅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이렇게 사이즈. 네 번째 손톱은 사이즈 재봤더니 네 번째 한번 포인트 줘볼까요? 네 번째 이렇게 장미 문양 한번 포인트 줘볼게요. 레이스. 포인트는 손톱 한 하나 정도에 주시면 제일 예뻐요. 그리고 또 엄지손톱 이런 데도 좀 사실 우리가 제일 큰 면적이기도 하고 제일 많이 보이는 부분이 엄지라서 엄지에 포인트 줘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세 번째 손톱 좀 이제 큰 사이즈로 가서 이렇게 접어서 큐티클에서 좀 띄워줘서 왼쪽 꼭, 오른쪽 꼭, 꼭꼭꼭. 네,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두 번째 손톱. 이렇게 사이즈 체크하시고. 제가 지금 촬영 장비랑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서서 지금 붙이고 있는데, 서서 이렇게 허리 숙여서 붙이고 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네요. 와, 진짜 이쁘다. 감사합니다. 레이스 한번 보세요. 정말 딴 데서 이런 거못 보셨죠? 이거 그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희는 간단하게 붙여서 완성을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하. 지금 이게 제일 큰 사이즈인데 우리 모델분은 지금 제일 큰 사이즈가 좀 커요. 그러면 요 사이즈가 딱 맞아요. 레이스 한번더 갈까요? 엄지 손톱에. 허리 아파. 큐티클 바로 앞쪽에 이렇게 해서 붙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붙이는 거는 다 끝났어요. 자, 이제 네일 파일이 요런 네일 파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이로 한번 잘라볼게요. 이 네일 파일도 마찬가지로 앞뒷면의 그릿수가 달라요. 만져보시고 좀더 거칠거칠한 부분으로 커팅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이렇게 해서 한번 가운데만 접어주세요. 가운데만. 딴데막다 접으려고 이 튀어나왔어도 접지 마세요. 아니 붙이지 마세요. 요 가운데만 딱 접고요. 네일 파일을 손톱에 아래, 손톱 위 이런 게 아니라 손톱의 아래 딱 배치를 한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슥슥슥 커팅을 다 했어요. 한쪽 방향으로 커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옆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커팅. 그 다음에 또 옆을 눌러서 한쪽 방향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쪽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아직 처음 붙이기 얼마 안 돼가지고 완벽하게 얘네가 지금 접착이 안된 상태여서 왔다 갔다 하면 자, 이렇게 예쁘게 탁탁 끊어졌죠? 너무 지금 커팅도 깔끔하게 잘 되죠? 짜자잔! 여러분, 이런 젤 네일 샵에서 받으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진짜 간단하죠? 요렇게 가운데 접어주시고 다시 커팅. 자, 이제는 조금씩 빨리 가볼게요. 벌써 시간이 40분이 지났어요.
오늘도 한 1시간 하게 될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이렇게 커팅. 자, 그리고 다시 고운 그리스로 넘어가서 이렇게 살짝 삐져나온 부분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렇게 레이스 이런 레일이 완성됐어요. 세 번째도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톡톡톡 되게 잘 끊어지죠? 이렇게 쏙쏙쏙 깔끔하게 이렇게 완성. 다음 네일. 언제 봐도 신기. 아니, 릴리 슈스님 한번 저희 거 해보셨나요, 혹시? 이거 하면은 그렇게 신기하진 않아요. 진짜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숑숑. 이렇게 쏙쏙쏙 잘 끊어지죠? 잘 붙고, 잘 끊어지고. 예전에 나왔던, 아주아주 아주 예전에 나왔던 네일 스티커들은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요즘 젤 네일 스티커는 울지도 않아요. 꼼꼼하게 붙여주시고요. 아니요, 아직 안 사보셨구나. 한번 진짜 도전해보세요. 이거 소확행으로 장난 아닌 아이템이에요. 원래 네일 자체가 진짜 소확행이에요. 네일샵에서 봤든. 왜냐하면은 네일 하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끝이 좀 마무리가 깔끔하게 안된 부분들 꼭 반드시 깔끔하게 끊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거칠거칠하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걸려서 빨리 오프돼요. 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만져보세요. 맨들맨들하게 잘 됐나.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다시 하는 게 하면, 짜자잔, 완성! 한 5분 걸렸나요? 제가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이제 두 손으로 하긴 했죠. 셀프로 하면은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요렇게 완성됐고요. 저희가 오늘 상품에도 넣었는데, 글로스 탑젤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글로스 탑젤을 추가를 해주시면 광도 더 예쁠 뿐더러 더 지속력도 우수하고, 뭐, 손을 좀 험하게 쓰시는 분들도 마음 놓고 쓰셔도 되고, 뭐, 사우나 가도 상관없고, 그래요. 괜찮죠? 요 제품도 해도 되는데, 안 해도 요 정도 광 나오니까 오늘 안 해볼게요. 네, 요렇게. 반짝반짝 글리터 한번 보실래요? 글리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글리터도 마찬가지로, 진짜, 글리터 넣는데 굉장히 저희가 공을 많이 들였어요. 이게 한 가지 글리터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글리터를 섞었어요. 네, 장난 아니죠. 감사합니다.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디자인 들어갈게요, 그럼. 두 번째 디자인은 꽃무늬였어요. 요 벚꽃무늬. 예쁜 핑크 벚꽃무늬. 완전, 네, 탑코트 바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탑코트는 따로 안 발라줘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재볼게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손모델 분에겐 이렇게 커요. 삐져나왔죠. 그래서 두 번째 꽃무늬 한번 갈까요? 엄지니까 좀 포인트 되게. 마찬가지로 바늘 접어서요. 장바구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1시간 안에 결제해 주셔야 라이브 특가로 지금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이때 주문 안 하시면 정가로밖에 구매하실 수가 없고요. 네, 저희가 지금 여기서밖에 사실 수가 없어요. 다음 주 돼야 저희 이제 본사물에 오픈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은 오직 그립에서만 사실 수가 있고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커팅. 오, 카메라 건드렸어요. 네, 장바구니에 담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탑코트 바른, 아니, 블링블링. 감사합니다. 맞아요. 블링블링이에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이렇게 붙여졌어요. 이렇게. 예쁘죠? 네. 두 번째는 또 사이즈를 재보면, 네, 요거가 딱 맞네요. 좀더 작은 아이로 한번 해볼게요.
포인트를 이번에는 검지손톱에 줄게요. 이 포인트가 요, 요, 요 디자인에서는 요거예요. 이 솔리드 프렌치. 자, 다시 들고. 이렇게 큐티클에 닿지 않게 잘 붙여주시고요. 제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게 보통 붙일 때는 정말 일도 아닌데, 제가 지금 제 시선에서 카메라가 막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안 보여요. 팔도 되게 지금 막 어설프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붙일 때 꼼꼼하게 해줘야 되네요. 맞아요. 붙일 때 꼼꼼하게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붙이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다 예쁘게 붙일 수 있는데, 그, 커팅할 때좀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한번 정도 실패하시고 나면 두 번째 정도에서는 다들 성공하시더라고요. 큰 사이즈, 아, 사이즈가 애매할 때 작은 스티커가 낫나요? 큰 스티커가 낫나요? 일단 작은 스티커가 낫고요. 근데 작아도 어느 정도 작아야지 막 너무 작으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큰 거를 좀 잘라서 해주시면 돼요. 옆에 부분을, 세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가위로 자르시면 되거든요. 어떤 가위로 잘라도 상관이 없어요. 오래 지속되려면 팁 같은 거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저희 글로스 탑젤 있잖아요. 탑젤 한번 엣지 부분에 발라주시면 훨씬 오래 가요. 네, 이렇게 두 번째 디자인도 다 붙였습니다. 잠깐만요. 아, 됐고, 이제 가운데만 접어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커팅 해드릴게요. 지금 시원시원하게 커팅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실 때 되게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위를 갈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위를 갈아버리면 손톱 끝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안 이쁘게 위가 갈려버려요. 이렇게. 오늘 금요일 밤인데 50명이나 시청해주시고 계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커팅.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 깔끔하게. 덜 잘렸는데, 파일로 덜 잘렸는데 막 이렇게 당겨서 잘라주시면 안 돼요. 파일로만 잘라주셔야 돼요. 꽃부분. 오케이. 마지막. 여러분,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장바구니에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좀 털게요. 이렇게 해서, 네. 완성이 되셨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열 손가락 다 하는데 진짜 순식간에 했죠? 다한 다음에 바로 설거지 하셔도 되고요. 근데 한 30분은 조금 기다려 주세요. 네. 예쁘죠? 그리고 저쪽 손하고 같이 한번 볼까요? 제 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네. 제 손하고 너무 비교 당하기 싫지만, 어쨌든. 이렇게 디자인 총 4가지예요. 이렇게 4가지. 광이 굉장히 좋죠? 감사합니다. 다시 그러면은
화면을 전환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네. 뭐, 지금까지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저희 아까 붙여드렸던, 보여드렸던 제품 네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매거진이에요. 네, 이제 앉았어요. 허리 너무 아픈 생각보다. 네, 18,900원 보이시죠? 근데 오늘 특가 16,000원대로 구입하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쁜 거잘 고르신 것 같아요. 사셔서 한번 소확행으로 해보시고, 또 화이트데이 선물로도, 나를 위한 선물로도 또 해보시고, 아, 네. 네, 방금 들어오신 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한번 오늘 진행을 해봤어요. 원래 제가 지지난주에 두 번째 방송할 때 원래 제 손톱에 같이 붙이면서 겟레디 위드미 하자고 막 그랬었는데, 저희가 그 끝나면서 2주 동안 또 신제품 런칭이 바로 코앞이라서 일주일 만에 방송 못하고 2주 동안이나 지금 지체돼서 신제품으로 아예 가자. 그래서 이렇게 런칭을 해보았고요. 예쁜 디자인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구입하신 분들 정말 예쁘게 사용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